라이터 이용해서 중간쯤 살짝 해주고 좀 늘려주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나면은 이렇게 뾰족하고 딱딱해진 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백금도금한 모듈 체인 준비를 해주세요. 약 1.5mm 폭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체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매듭실 넣어주세요. 매듭실 약간 남은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제 체인을 똑바로 잡아준 다음에 다음번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넣어주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주세요. 다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쪽을 반복해서 넣어주세요. 실은 동일한 힘으로 당겨주세요. 맨 마지막 마무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매듭 쪽 옮겨주시고요. 매듭실이 들어간 바로 다음 체인을 잘라주세요. 체인 모양을 똑바로 한 상태에서 동그랗게 반지 모양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실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마지막 체인에 철사 집어 넣어 주시고요. 반대편에도 철사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요.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통과를 해주세요.
편집기 이용해서 눌러주세요. 불마감 해주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앞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옆면 모습입니다. 이쪽에 여기가 마감 부분입니다.